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이 왜 이렇고 지금 말투를 왜 이러냐고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최초 야하게 Q&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정말 장난이고 이제 인트로만 이렇게 장난친 거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는 Q&A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꼭지! 유튜브 시작하신 계기가 엄떻게 되영? 엄떻게?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엄떻게 되냐면 와 진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엄청 모나먼 과거로 흘러갑니다. 거짓말이고 저는 그냥 유튜브를 진짜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이유 같은 게 딱히 없고 그냥 진짜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법, 채널 만드는 법 이런 거 다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일단 혼자 무턱대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핫도그님 왜 이름이 핫도그예요? 정말 궁금해요. 아, 이름이 핫도규인 이유는 그 제 본명이 홍도규예요. 그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본명이 홍도규인데 거기다가 제가 핫도그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홍도규랑 핫도그를 합치면 어떨까 하다가 핫도규가 탄생해버렸네. 지금 팬티 안 입고 있죠? 팬티 입고 있거든요. 다음 질문입니다. 도규 형 몇 살이에요? 아, 저는 00년생으로 올해 갓 20살입니다. 생각보다 어리죠? 그 제가 나이를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0살입니다. 다음 질문. 제가 좋아요? 랩이 좋아요? 나는 시연이가 좋아. 아, 뜨거. 여섯 번째 질문. 도규님은 랩 언제부터 시작했고 왜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랩을 언제부터 딱 시작한 그런 시작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였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부터 랩이 너무 좋았어요. 그 예전에 쇼미더머니 3인가 4인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창 바비님하고 비아이님 나올 때였거든요. 아 진짜 어릴 때 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까지 계속 랩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히 뭐 시작한 날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저 꼭지 있나요? 아 이거 아닌데. 아뜨거라는 유행어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아 이제 아뜨거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너 유튜브를 시작하려면은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게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럼 뭘로 하지 하다가 아뜨거! 아뜨거!를 찾았죠. 다음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그거 몇 번 하세요? 진지하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장난 안 치고 한 2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마이크는 뭐 쓰세요? 저 마이크는 블루버드 마이크를 사용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H0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솔직히 5만원 그냥 가야 했음. 키키. 인정. 핫도기님 영상 나오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아 저는 이틀에 영상 하나씩 그 오후 5시 30분마다 하나씩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창 열심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이를 1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음 질문입니다. 핫도기님은 어떤 계기로 랩을 오버워치 노래방에서 랩을 하게 되었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진지하게 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버워치와 랩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막 남들이 봤을 때 엄청 잘하고 막 내가 너보다 잘한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칭찬해줄 수 있는 거 두 가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버워치와 랩인 거죠. 참고로 오버워치는 4511점입니다 조금 높죠? 제 랩 실력은 뭐 제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합쳐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금 하고 있는 오버워치에서 랩하는 컨텐츠입니다. 한 번씩 오버워치에서 랩 왜 하냐고 실력 딸리니까 오버워치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다음 질문. 수익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수익이 나지 않죠? 수익은 그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커버하고 있는 고등래퍼 노래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원 사이트에 올라간 노래들은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수익이 0원인데 아니
그래서 수익이 영원인데 왜 업로드를 하시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단지 여러분들한테 저를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하루에 5시간, 많으면 10시간씩 투자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정성입니다. 다음 질문.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를 비교했을... 저는 이제 오른쪽이 살짝 더 큰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실례지만 본 직업은 뭐고 몇 살이세요? 아, 저는 나이는 이제 20살이라고 말씀드렸고 직업은 현재 그냥 대학생입니다. 갓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애기죠. 다음 질문. 핫도그 니 얼굴. 니 얼굴 보노보노.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예요? 아, 좋아하는 유튜버는 롤큐의 닥터준님, 노래하는 준혁님, 그리고 더빙레이디님, 이렇게 세 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나 자신은 잘생기고 랩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질문인가?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건가? 뭐지? 어쨌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랩을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못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니더라도 지금만큼은 말이죠. 다음 질문. 형은 쇼미 나가볼 생각 없어? 네, 저는 쇼미더머니 나갈 생각 없습니다. 나가서 다른 래퍼들보다 잘할 자신도 없고요. 물론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저는 래퍼 이런 쪽으로 인정받기보다 저는 제 크리에이터 유튜버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다음 질문. 가슴에 털 많죠? 갑자기? 아니요, 저 가슴에 털 없는데요. 다음 질문. 방송 예정 있으신가요?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편집으로만 보신 분들이 제 생방송을 보고도 과연 좋아해 주실까라든지 그냥 준비가 제가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생방송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연상 어때요? 연상... 갑자기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 댓글은 거의 다 읽으시는 편인가요? 이런 댓글을 보면 약간 속상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저한테 하트를 못 받아보신 분들은 거의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시간 간격으로 댓글을 매일 읽거든요. 전부 다 새로 고침해서 악플들이나 좋지 않은 분쟁 댓글 같은 건 삭제 조치를 빠르게 하고 이제 다른 댓글들은 모두 하트를 눌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눌러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읽고 눌러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반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 저는 이제 반에서 엄청난 이제 관종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노래를 틀어줬어요. 막 그 그냥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근데 이제 고등래퍼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오담율, 이로한, 북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틀어주면은 그냥 5교시 다음 교시 하기 전까지 계속 따라 불러요. 내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계속 이렇게 따라 부르는데, 그럼 이제 친구들이 뭐라 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노래를 불러도 그냥 친구들은 아, 또 핫도그 그냥 또 계속 노래 부르네? 아우 그래 시끄럽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자기 할 거 해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다음 질문.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아, 저는 이제 간장 계란밥 두 그릇 뚝딱 하고 왔습니다. 다음 질문. 형 핸드폰 할 때 똥 싸요? 네, 저는 이제 똥 쌀 때 유튜브 댓글에 하트를 많이 눌러줍니다. 다음 질문. 여친 있죠? 아, 뜨거. 다음 질문. 올해 목표가 뭐죠? 올해 목표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구독자 10만 명을 찍는 게 아무래도 제 진심 어린 목표겠죠? 다음 질문. 얼공 하실 건가요? 이제 얼공은 아마 10만 명을 찍으면 적어도 마스크 정도는 끼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말 실수한 건가? 아,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오펜무. 오늘의 팬티 말씀하시는 건가? 아이 부끄러워. 아, 뜨거. 오늘의 팬티 색은 빨간색입니다. 아 뜨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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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량 핫도그가 커요? 도겸 께 커요? 메이스크림 이런 질문 하지 말라 했는데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훨씬 더 큰